자, 스플릿 스텝부터 해서 스플릿. 두. 아유. 아하, 이거 정확하게 지금 안 맞는다. 안 돼. 자,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빼지 말고 약간 요 위로 요렇게 돼버리면 가져갈 수 있지. 그렇지, 나이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머더리TV 영택입니다. 자, 오늘은 자 레슨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테니스에 푹 빠져있는 아나운서 이수정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네. 뭐를 또 성장시키고 싶어서? 리턴을 못해요. 아, 리턴을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리턴. 네. 리턴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자, 백핸드 해볼게요. 백핸드. 백핸드 쪽으로. 네. 자, 원래 리턴 하려면 이쪽으로 조금 더 와야 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에이. 아유. 오케이. 자,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빼지 말고 약간 요 위로. 위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. 조금만. 그렇지, 그런 느낌으로. 예. 아우. 이렇게 빼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. 이 뒤로 넘어가 버리면 안 돼. 이 뒤로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오게 돼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빼야지 내 몸 완전 이 뒤로 넘어가 버리면 안 돼. 그렇죠, 그 느낌으로 와야지. 아. 빼고. 그렇지. 자, 준비. 자, 스플릿 스텝부터 해서 스플릿. 두. 아. 스플릿, 거기를 먼저. 아유. 네. 네. 아하, 이거 정확하게 지금 안 맞는다. 안 돼. 이게 약간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야 되는 게 이렇게. 아, 역시. 잠깐만, 일로 와보세요. 여기서 오면 오는데 너무 이게 빨리 이렇게 와버리려고 그래. 얘도.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와야 돼. 오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. 포핸드랑 똑같네요. 똑같은 네. 똑같아. 그러니까 왼손 포핸드 친다라는 느낌으로 치면 돼. 근데 이게 되게 너무 오른손이 좀 끌고 온다라는 느낌으로 해보세요. 오른손이 좀 더 끌고 온다라는. 자, 준비. 아이고. 네. 자,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치는데 이 헤드가 먼저 나와 버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각이 안 나니까 이거 치기 편해. 예? 네?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더 이게 이렇게 오는 느낌이 와야 되겠지. 그래야지 이쪽으로 칠 수가 있겠죠, 그죠? 이쪽으로 민다라는 느낌. 약간 이쪽으로 민다라는 느낌. 그렇지, 약간 그러네. 약간 뒤에서 맞는 느낌일 수 있어요. 그렇지. 오케이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, 그런 느낌. 그러니까 여기 다운드라인 칠 때하고 달라. 이쪽 크로스로 치는 거는. 아, 오케이. 오케이. 그렇지. 나이스. 거리. 그렇지. 좋아요, 지금은. 내 몸이 따라가는 게 신기하네. 약간 그런 느낌이야, 그런 느낌. 응? 자. 그렇지. 나이스. 오. 거기에서 조금 위로 올리는 것보다 조금 더 앞으로 더 이렇게 뻗어도 돼요. 앞으로 맞을 때 그립 꽉. 그렇지, 맞을 때 그립 꽉. 크로스로 치거나 역크로스로 칠 때가 공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이 손목을 어떻게 하느냐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쪽 자꾸 가운데로 몰린다라는 거는 임팩트가 너무 앞일 경우도 있고 왜 밀질 못하지, 앞에 맞으면.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끌게 되니까. 내가 이 왼손을 너무 일찍 접었을 때도 그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. 아. 자, 공 보면서. 그렇지. 오. 스플릿. 항상 이 타이밍이 스플릿하고 다다닥, 탕 치는 느낌도 있고, 탕 치고, 딱 이게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,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상황에 따라서. 자, 준비. 오케이. 그렇지. 네. 자, 준비.
오케이. 와. 그렇지. 나이스. 나이스. 자, 야, 여기까지 할게요. 여기까지. 예, 여기까지. 우리가 크로스를 보내는 게 스텝에 따라서도 보낼 수도 있어요. 크로스로. 그리고 임팩트 위치에 따라서도 크로스로 보낼 수가 있어요. 가는 위치를 어떻게 돼서 갔는지를 조금 본인도 좀 알아야 돼. 그런 갔을 때 왜 그렇게 왜 갔는지. 그렇게 그냥 무조건 크로스를 왜 가지 이게 아니라 아, 내가 임팩트가 너무 앞이구나. 아니면 내가 이 왼손을 너무 일찍 쓰는 건지 이거는 조금 본인도 알아야 돼. 사실 그립에 따라서 그립이 약간 이렇게 포핸드 그립, 오른쪽으로 포핸드 그립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그러면 이게 보면 자 봐요. 원리가 이렇게 되면 손목이 꺾여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못 끌고 가는 거야. 네. 쉽게 설명해서 네.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잡잖아요. 네. 자, 백핸드를 칠 거예요. 자, 이렇게 되죠. 네. 손목이 이렇게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불편해서. 말이 못 가져가. 맞아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가져갈 수 있지. 더 갈 수 있어요. 여러 가지들이. 제가 오늘 잘한 건 뭐예요? 못한 거 말고. 노력을 많이 했구나. 아, 진짜요? 노력도 있는데, 네. 재능도 좀 있는 것 같아. 가르치는 지금... 맛이 있죠. 그러니까. 그런 게 있네. 저는 그 방송 보면서 지옥훈련 언니들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,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. 저는 진짜 스텝훈련을 너무 하고 싶어요. 이게 조금 스윙이 멋진 것보다 스텝 멋진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, 테니스는. 근데 그게 제대로인 거야. 그게 이제 진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. 그럼 다음에 스텝 훈련으로. 네. 다음에는 진짜 지옥 훈련. 입에서 네. 진짜 그 쇠맛, 피맛. 저 그런 거 좋아해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뭐 정말 바쁜데. 아니에요. 태풍인데. 그러니까요.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번에 또 한번 또 카메라 앞에서 새로운... 약속. 진심이네. 진심이네. 약속한 거 절대 편집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